이 김밥이 맛있어 보이는군. 안녕. 어제 중계 잘 보셨습니까? 이거는 세 분. 살 좀 찐 거 같죠? 아, 어제 어제가 추시랑 한 거 아니지? 그저께지? 어제. 그저께하고 어제 나갔습니다. 추시랑 자꾸 몽쉘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몽쉘이 갑자기 엄청 땡겨가지고 디마트에서 몽쉘을 박스로 시켜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몽쉘을 싹 다 먹었죠. 맛있겠다. 얼린 몽쉘. 거의 뭐 최상의 맛입니다. 어제 잘 보셨습니까? 어? 이름이 비어있다 그러는데? 레드벨벳. 네, 앉으신 순서대로. 맞으려고? 네. 오늘 저녁은 쉑쉑입니다. 아, 요 그 레드벨벳 멤버분들이 30분을 좀 당기게 돼서 이분들 가신 다음에 박펠레 오기 전에 비는 시간에 쉑쉑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쵸? 왼쪽 조명이 나갔냐고? 뭔 소리지? 어디 조명이 나갔어요? 조명 그대로입니다. 아, 내 화면만 누르래서 카메라가 다르니까. 미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아시안컵이 정말 기대되는군요. 아시안컵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어떻게 하지? 한 달 동안? 언제요? 응? 1월 달에? 응. 언제부터 1월, 언제까지요? 1월.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 아, 처음 아니야? 뭘 처음이야? 아니 자리를 비운다고는 얘기 처음 아니에요? 자리 당연히 자리를 비우지. 아니 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응? 나오셨나요? 어 나왔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니 오빠가 1월 12일쯤부터 1월 12일쯤부터 아, 그러니까 1월 8일 주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2월 12일 주간에 돌아오는 거. 형 미리 꺼져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아, 잠깐 언제 잠깐 저 정확하게 잠깐 좀 제가 달려고 가서 다시 한 번만요. 12일 주간부터? 어? 아, 12일부터? 그러니까 1월 15일 주간, 22일 주간, 29일 주간, 그다음에 5일 주간 이렇게 네 번. 2월 5일 주간 이렇게 네 번. 돌아오는 게 언제예요? 돌아오는 건 2월 12일. 설날. 혹은 13일일 것 같아. 아, 우리나라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가정 하에. 아, 최장으로 잡았어요. 어. 진출하겠지. 지금 우리나라 너무 좋은데. 다들 되게 좋아하네. DJ가 자리를 비운다는데 좋아하는 청취자가 있다. 지금 가라고? 월드컵급 출장이 되겠는데요. 길어요. 카타르를 또 간다니. 또 그 경기장. 또 그 양고기 집. 4년 만에 우승을 하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그쵸? 2023 아시안컵이지만, 연도로는 2024년이니까, 연수로 따지면 64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노린다고요? 뭘 설레버려. 매번 모든 대회 때마다 노린다고 하고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오신 거 같아요. 네? 어제 아, 중계 오늘 한국에서 중계했어요. 아, 한국에서 네. 중계하신 거예요? 어제 마치 지금... 현장 같죠? 네. 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 현장인 척하는 또 아. SBS로 중계를 들으셨는군요. 어. 아, 감사합니다. 이게 나중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아, 지금 하는데 목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
나방 아니, 나비가 이렇게 나비 나비죠? 어, 네, 나비. 나비 네. 그렇죠? 네. 예. 죄송합니다. 완디님은 너무 익숙해서 그죠? 네, 아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약간 긴장도 되고. 너무 오랜만에 나오지. 잡다 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뭘 넣어야 될까요? 어, 뭐가 달라졌다. 어, 뒤집어졌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헤드셋은 안 쓰셔도 돼요. 어, 네. 안 쓰셔도 돼요. 아,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천일엔 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새로운 컨셉트와 신선한 곡을 꽉꽉 채운 정규 앨범을 들고 배텐에 다시 오셨습니다. 밝고 희망찬데 서늘하고 차분하고 따뜻하고 편안한데 고요하고 차가운 이런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매력으로 팬들의 귀를 들었다 놨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걸그룹 장드벨벳 레드벨벳의 웬디 슬기 예리 씨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심저격 방송 배텐의 레드벨벳이 왔습니다. 네. 예. 아, 각자 인사도 한 말씀씩 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완디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아, 예리씨. 또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웬디님은 뭐, 완디로. 네. 워낙 이제 또 저희 그 배텐과 그 전후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어, 바톤 터치 할 때마다 뵙고. 네. 또 배텐에도 두 번이나 출연하셨고. 맞아요, 오늘 세 번째. 그러니까. 어, 네. 지금 복식호흡 장난 아니네요. 네, 열심히 이제 복식호흡으로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 지금 뒤로 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예. 어, 네. 에너지 넘치시고. 네. 슬기님도 2017년에 네. 피카부 때 네. 오셨었는데, 6년 만에 오셨습니다. 아, 6년 만인지 몰랐어요. 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어, 그러니까요. 그, 뵀던 기억이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예. 조이님은, 아, 조이님이랑 웬디님이 오셨던 게 2016년. 네. 그리고 예리 씨는 전화 연결을 한번 해주셨어요. 2018년에. 예. 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스튜디오 와보니까 어떠세요? 좀 생각보다 초라하죠? 예. 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댓글이라고 하네요? 네네네. 네, 채팅창.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예. 그렇죠. 초라하죠. 아니, 아니요. 우중충하죠. 아닙니다. 골방 라디오. 아, 예. 골방 라디오. 창고 라디오 느낌이 저희 또 감성이에요. 아, 예, 예. 아, 근데 저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예. 항상 라디오 끝나고 퇴근하면서 예. 꼭 틀고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항상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네.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저는 그 저기 매니저님 차를 그 107.7로 항상 맞춰놨었어요. 이야, 진짜. 네, 파워 FM이랑 러브 FM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예, 예. 들었었거든요. 근데 퇴근길은 항상. 예, 예. 그래서 선배님의 라디오를. 아, 아 네. 진짜. 로열티가 장난 아니세요, 진짜. 그 저희 매니저님들이 특히나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 아, 제가 매니저님들이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정말 좋아하셨는데 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채팅창을 또 보면서 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거를 보니까 되게 새롭고 더 재밌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아 저희 채팅창이 웬디님을 그때 많이 놀리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네. 자, 저 레드벨벳과 네. 인연이 몇 년 지나서 끊긴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다시 연결돼서 너무 반갑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아 SM 너무 감사하다고. 아 네. 저희 감사하죠. 때가 되면 항상 또 이렇게 스타분들을 보내주시고 아유. 레드벨벳 같은 월클 스타를 또 이렇게 아유.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 레드벨벳의 베텐에 온다니까 네. K7 프라임 리님이 네. 완디가 왔어요. 너무 야.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오. 떠나신 지 이제 얼마 되신 거죠? 진짜? 지금 한 4개월. 4개월? 벌써 4개월이나 됐네요. 거의 네. 와, 시간 빠르다. 네. 예. 영스에 나오시다 잘못 오신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영스도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또 나가야죠. 그런가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영스. 예. 벨무니님, 월클 레벨 다시 나눌 줄 알았는데 6년 만에 감격이라고. 네. 아. 예. 슬기님도 그때 좀 오셔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제가 예. 그랬나요? 채팅창 보면서, 이 뭐지? 아, 제가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예. 어렸으니까. 네네. 지금은 좀 6년이 지난 만큼. 또 10년 차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노잼 막 이렇게 얘기 들었어가지고 아 계속 노잼만 채팅창에 가득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계속 한 번 물면은 네. 놓치지 않아가지고 노잼 예. 노잼 아니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아, 이게 최고 같아서 그만 예. 못 들으신 걸로 해주시고요. 안 돼, 한 번만 털고 가고요. 네. 자, 해피2845님도 6년 전 구사즈께서 베텐에 몸소 행차하셨는데 노잼즈라고 너무 놀려서 이제 베텐은 거들떠도 안 볼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예리님까지 친히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레드벨벳 멤버들이 네.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네. 예리님까지. 네. 예. 아, 레드벨벳으로 6년 만에 오셨으니까 노잼즈 옛 기억 다 잊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입니다. 7킬 저희가 오늘 오프닝송으로도 틀었는데 네. 정규 3집 타이틀곡 배경음화로 깔아드리는 동안 자 진부하더라도 팀 소개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자 레드벨벳 정규 3집 앨범 나왔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그리고 오묘한 매력의 타이틀곡 7킬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7킬은요, 고함을 깨트리다 라는 뜻인데요. 대비되는 두 단어를 새롭게 조합한 말로 상반된 이름을 가진 저희 팀 레드와 벨벳처럼 밝고 희망찬 느낌과 또 서늘하고 차분한 두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또 7킬 포함 다채로운 장르의 10곡에 수록되어 있으니 굉장히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예. 자,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할 노래인가요? 오, 이 노래요. 뭔가 좀 뒷부분이 또 되게 벅차오르거든요. 예. 하루 일과가 끝나고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눈물 흘리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하루를 마감할 때 눈물을 눈물 흘리면서요? 이렇게 벅차오르는 치에 이제 예. 오늘 하루 나 오늘 고생했어 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디님은 금시초문이라는 느낌인데요. 그런 감성 금시초문이다. 아, 눈물 흘리기보다는 저는 예. 모든 분들한테 다 잘 어울리는 노래지 않을까. 아, 모든 분들에게. 네. 예.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아 맞아요. 네. 고생했다. 고생했다 나 자신. 이게 성장에 관련된 그런 성장에 노래이기 관련된. 때문에 예. 오늘 하루 나 오늘 성장했다라는 느낌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의견 통일할까요? 네. 멤버들끼리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정도 통일하겠습니다. 예리 씨도 괜찮으신 거예요? 네. 그 오케이, 정도로? 오케이. 네네. 그래요. 자, 뮤직비디오도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찍었는데 네. 찍으면서 멤버들끼리 좀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없으셨는지. 아, 우선 웃겼어요. 네. 아, 웃겼다. 네, 저희끼리 그러니까 멤버들도 연기를 한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다들 그냥 여기 보면서. 네. 연기를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연기를 하면서 한 적이 없어 가지고. 네. 되게 뭔가 색달랐던 것 같아요. 누가 좀 제일 웃겼나요? 예리 님을. 저요. 웬디님이? 둘이 붙는 씬이 많아가지고 예, 예. 이제 막 눈물 연기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저는 안 웃겼는데 예리 네, 예리가 절 보면서 계속 저 진지하게 집중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는 척을 하려는데 이제 예리가 이제 절 보면서 옆에서 깨끼끼 웃더라고요. 아 평소에는 웬디 씨가 별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약간 막 시끄럽고 약간 아, 원래 이제 활달하기 때문에 네 그때가 좀 많은데 이제 옆에서 저를 바라보는 씬마저도 네네네 전이 왜 저러지? 약간 왜 저렇게 감정을 잡지? 약간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저를 비웃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채팅창도 우리완 노잼 아닙니다. 네 연기로 웃기는 앤디 아 앞으로 노잼이면 제가 갑자기 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정규 앨범으로는 이제 6년 만이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무려 네.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10곡.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데 네. 아, 두툼합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가 1년 전부터 녹음한 곡들도 수록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차근차근 곡 수입을 받고 네. 곡을 수집. 수집을 한 거. 네. 수입을 받았다고요? 아, 역시. 아, 노잼에 대한 지금 약간 부담감을 처음부터. 10년 차신데. 아, 수입곡이긴 해요. 아니, 곡이 수입곡이긴 해요. 네, 외국곡이라서. 고장지. 네.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체키가 잘 어울리는 곡들로 다 준비를 했고요. 네네네. 따로 저희는 또 보컬 수업도 받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다 열심히 준비한 곡입니다. 예, 채팅창의 네. 수입산인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수입곡이긴 해요. 아, 수입곡이긴 해요. 네, 수입곡. 왜냐면 이제 외국곡이니까. 외국곡이니까. 네, 외국분들이 작곡을 해주셔서. 아, 틀린 말 아니네요. 네네네. 아, 근데 적절한 이제 언어를 힘들어가지고. 네네네. 단어장을 찾다가 보니까 수입인데, 어쨌든. 수입곡. 네. 수집. 임포티드. 예. 네. 자, 레드벨벳은 수록곡 맛집입니다. 이번 앨범에도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7킬 외에 또 추천곡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 솔직히 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장르도 다 너무 달라서요. 예. 개인적으로 뭐 아 저는 언더워터. 언더워터. 네. R&B 곡인데요. 예. 저희 목소리가 굉장히 황홀하게 담겼기 때문에 들으시면 아마 귀가 녹으시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리님은 저는 3번 트랙 Will I Ever See You Again. 3번 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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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입니다. 4번 그래. 3번이 언더워터. 3번이 언더워터. 둘 다 예. 좋지만 그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저 곡은 약간 팝송 같거든요. 예. 팝적인 곡이라서 되게 추천을 해주는 것 같고 전 마지막으로 윙즈. 아, 윙즈. 네. 가사가 되게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예. 약간 이렇게 박수치는 약간 그 약간 이렇게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처럼 되게 울컥하면서 위로해주는 곡들 있잖아요. 가사도 예. 그렇고 저절로 박수를 치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좋은 곡이라서. 예. 예. 어허. 가스펠 같이. 가스펠 느낌이 든다. 맞아요. 힐링도 되고. 맞아요.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멘. 예. 실로암 느낌이냐고 하신 분.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아멘 이 정도.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딩고 킬링 보이스에 출연하셨는데 조회수가 벌써 600만을 넘었고 아마 맞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순간 더 확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봐주세요. 네. 예, 히트곡이 너무 많아서 킬링 보이스 최장 길이었는데 맞아요. 곡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고민이 많았죠. 네. 네. 정말 많이 뺐어요. 아, 네,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많이 빼고 저희들끼리 다 의견을 내고 내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비하인드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비하인드 재밌게 찍고 왔어요. 이거 한 번에 다 찍는 거예요? 아, 네. 원테이크. 원테이크로? 네. 네. 와, 원테이크. 이거 진짜? 이게 비하인드라고 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인이어를 껴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봤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네. 저희 목소리밖에 못 들어요. 저희만 이제 음악을 듣고 예. 녹음을 하니까 진짜 모니터를 봤는데 우리끼리 진짜 우리끼리 막 그냥 생소해. 아, 예. 진짜 완전 아카펠라. 정말. 오. 듣는데 약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상한데? 약간. 예. 현장은 뭔가 생목을 듣는 느낌으로. 완전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30분 내내 30분 이상을 그걸 듣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두 번을 저희가 찍었어요. 두 번을 찍었는데. 이 듣기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그게 귀하죠, 사실. 스태프들은. 네. 과연 네. 그게 귀할지, 흥미할지. 귀호강일 수도 있어요. 네. 중간중간 이제 물 마시고 이런 타이밍은 되게 힘들겠어요, 그거는. 근데 자유롭게 먹은 것 같아요. 다른 그런가요? 멤버 파트 할 때. 맞아요. 잠깐 앉아서 먹고. 네. 합류하고. 오히려 이 컨텐츠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보는 그쵸? 게 되게 네. 좋죠. 네네네. 그래서. 네. 틀린 대로. 네.
네. 아,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아시아 투어부터 유럽 투어까지 글로벌 투어를 마쳤는데 해외 팬들, 글로벌 러비들을 만난 소감은 어떠셨는지? 또 저희 또 유럽 투어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팬분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뜻깊었고, 아니 다들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하게 잘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오. 그리고 또 진짜 신기했던 거는 각자만의 세계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들 저희 춤을 따라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빠져서. 춤을 막 다 다르게 추시는 거예요. 아, 그냥 자기 필로? 네, 자기 필로. 그러면 약간 제가 춤추다가도 제가 막 틀릴 것 같이 약간 너무 빠져 계시니까 막 저희를 보다가도 막 눈 감고서 막 이렇게 막 흥에 취해서 막 추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보면서 내가 더 배워야겠다. 저 흥에 빠진 분들을 그쵸. 보고서 제대로 즐기네요. 네, 너무 감동했었어요. 와 좋다. 네. 교란한 거 아니냐고 싶은데. 그거였나?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무예자 느낌. 김혜자 선생님 느낌이라고. 아! 아하! 네. 지금 유튜브에도 이제 해외 팬들이 많이 접속해 계셔가지고 예, 댓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해피니스님. 멤버들은 해외 투어할 때 쉬는 시간에 뭐 하냐고요. 관광지도 혹시 갔다 오셨나요? 네. 관광지 갈 수 있는 멤버들, 시간 되는 멤버들끼리 모여서 좀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먹고. 구경. 어디 가셨어요? 제일 좋은데. 그냥 그 나라의 대표 관광지. 네. 슬기 언니랑 저랑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제일 좋은데.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셨나요? 네. 그래도. 꽤 즐긴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투어하면서 좀 힐링도 했네요. 네, 중간중간에. 옛날에는 사실 그런 여유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언제 투어를 또 이렇게 돌지 모르니까 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즐기려고. 야, 좋습니다. 진짜. 레드벨벳 데뷔가 2014년이니까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거든요. 네. 와, 10년 전과 지금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아, 우선 후배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폴더 인사하는 후배들이. 네. 아니, 그냥 저희가 너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선배님이 된 느낌이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대기실에서 안 나오거든요. 예. 안 나와요? 오히려 인사받는 게 좀 그래서?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럽고. 너무 친구들이 저보다 한 띠동갑도 넘는 친구들도 생기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뭔가 좀 귀여운데 어쨌든 우리도 계속 그 똑같은 마음인데 그죠. 네. 똑같은 마음이죠. 항상 한결같죠 마음.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2016년에 오셨을 때 사진 보니까 그냥 똑같으신데. 저보고 서서 방송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10주년에 혹시 뭐 계획 중인 거 살짝 뭐 흘려주실 만한 거 스포하실 거 있나요? 사실. 뭔가 있을 거다.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진짜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10주년에는 뭔가 하고 싶기는 해요. 저희도 처음이니까. 특별하게 받고 싶어요.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 그건 아직 회사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 네. 아직은 뭔가. 활동이 끝나고 뭔가에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아하. 알겠습니다. 네. 스포 요정 예리 가자라고 하시는데 원래 스포를 좀 많이 하시나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없는 건 없다 그래서 맞아요. 네. 계획을 얘기한 게 없으니까. 맞아요. 네. 진짜 없나 봅니다.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벨벳 7킬 대놓고 홍보를 해봤고요. 이번엔 레드벨벳과 세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명 레벨키소 레드벨벳 그리고 웬디 슬기 예리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는 일단 털고 가려고 다시는 얘기 못하게 노잼즈! 네, 베텐에서 노잼즈로 불렸던 두 분이 웬디 씨랑 슬기 씨인데 이제는 아니죠? 아니죠. 많이 아니죠? 능글맞아졌죠. 예. 이걸 이제 예린님한테 여쭤보려고. 혹시 그런 느낌이 실제로 뭐 같이 생활할 때 노잼즈 느낌이 좀 있었나요? 진키스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되게 많이 웃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좋아졌다? 네. 그냥 일상이 좀 웃긴 스타일?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만 들어가면 조금 이제
안 나오는 거지. 아. 텐션이. 아. 아, 근데 이게 조금 좀 그런 게 예리가 저희를 보고 웃을 때 아, 저 언니 진짜 웃기다.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언니 아, 나가 저, 아. 이게 좀 예리한데 물어보기 좀 그래요. 아, 통째로 약간 비웃는 느낌. 예, 네, 약간 아, 저 언니 잘 논다? 이게 아니라 약간 아. 제가 저 두런 천 니들 참 잘 논다? 약간 잘 노네 약간 아. 요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센스를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관찰 예능으로 웃는 아, 것처럼 약간, 예. 지금 뭐 하는 거지 언니? 가스럽다 약간.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네? 아니 모르겠어요 약간 저렇게 아. 웃어가지고 예. 네, 그쵸. 그래서 약간 예림이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전 좀 그랬네요. 구사제 네. 잘 네. 논다? 네. 네. 웬디가 너무 웃겨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어, 난 어떻니? 서로 뭐 하는 거죠? 난 너가 너무 웃겨. 너는 나 어때? 근데 슬기는 그냥 귀여워요. 아, 그렇게 말하면 탈피려고. 난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네. 예, 예. 네네네네. 아, 귀여워요. 네네네.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죠. 네. 자, 그리고 세 분은 또 노잼즈 외에 다양한 케미가 있습니다. 그 웬디, 예리 씨는 영어즈. 영어 어, 꽁트를 하실 수 네. 있는 사이고요. 그리고 웬디 씨랑 슬기 씨는 구사즈. 94년생 네. 동갑. 네. 또 슬기 씨랑 예리 씨는 초밥즈. 어. 초밥을 좋아하는 두 분. 아, 이거 진짜. 예전에 했던 건데 이건. 어. 네. 초밥을 어디가나 좀 이렇게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한참 같이 많이 먹고 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좀 많이 먹으러 네. 다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요즘은 아니고. 요즘 그냥 요즘... 얌슬 그냥 이렇게. 얌슬. 네. 어, 얌슬. 어, 그렇습니다. 세 분의 뭐 3인 케미 이름은 혹시 뭐 없으신가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허. 없던 것 같죠? 없어서 지금 방송을 지금 보시니까 한번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딱히 네. 뭐가 없어요. 네네네. 네. 아, 너무 옛날 자료를 썼다고. 아,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어, 네. 이쿤치님. 10년을 한 그룹으로 같이 지내오면서 혹시 이건 좀 안 맞는다. 요거는,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안 맞는다? 네. 요건 좀 안 맞네. 안 맞는다. 근데 일단 저희가 다 성격이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이제는 네. 그 세월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네, 아는 만큼 이제 서로 조심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맞춰 나가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저희... 재미없게 얘기하는. 아니 아니에요. 아 저희 보고 어? 그 이 세 분 유배즈라고 하신 분이에요. 유배즈 유배즈 배태, 배태네 온 건 유배다. 아. 자 그럼 다음 검색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이벨벳. 네 요즘 초대석에 꼭 키워드로 MBTI 등장하는데 어. 레드벨벳 멤버들이 다 MBTI가 I로 시작해서 이런 팀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네. 어 각자 MBTI가 웬디 씨랑 슬기 씨는. 근데 제가 요새 좀 바뀌었어요. ISTP로. ISTP. 네. 어 웬디 씨는.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ISFP. ISFP. 네. 예리 씨는 저는 INTP입니다. INTP. 네. 오. 어떻게 그 본인들의 MBTI랑 딱 맞는 성격이라고 느끼시나요? 어, 근데 저는 약간 I랑 E가 반반이고 예. F랑 T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오. 오. 반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뭐 I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E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몰라 가지고. 이 성격이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건데 제일 좀 이에 가까운 게 웬디신가요? 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라디오 하면서 조금 네. 네, 2로 좀 바뀌었어요. 어떤 때 막 2가 70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라디오가 저한테 정말 컸어요. 오. 네. 오, 진짜 저를 저는, 좀 꺼내 줬어요. 네, 저는 I라고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항상 뵐 때마다 이 느낌이 확 나 가지고. 네, 라디오 네. 할 때 진짜 많이 이었었어요. 네. 네. 항상 쩌렁쩌렁 하면서 네. 인사하고 그러고 어, 라디오 하면서 많이 또 네. 어, 이렇게 외향적이 되셨고 네네네네네. 전 라디오 하면서 더 내성적이 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분들 때문에 아, 아, 왜 그러세요? 청취자들이 하도 못 되게 굴어가지고 전 더 아이가 됐어요. 사회성이 더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벨벳은 다 좀 쉬는 날 되게 집에 있는 편인가요? 네 집에도 있고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아, 뭐 그렇게까지 뭐 완전 집에 있는 느낌은 아니군요. 그러면 또 심심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 혼자? 네. 제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쇼핑도 그냥 혼자 하고 그런 거 좋아. 오호 그럼 뭐 약속이 취소되면 좀 오히려 좋아하는 스타일? 네. 아 그래요? 오히려 네. 그냥 준비된
쓰면은 나가서 그냥 어 그러면은 이 자유 시간에 나 뭐 하지? 그냥 카페 갈까? 뭐 먹지? 이런 거 생각하는. 야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네. 스타일이군요. 혼밥은 그럼 어디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저 삼겹살까지 해봤어요. 삼겹살을 혼자 드신다고요? 그쵸 높은 않은데. 레벨인데. 굉장히 높은 레벨인데요. 네, 삼겹살까지. 어 그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더 높은 레벨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사람이 없는 데 찾아가서 먹긴 네. 했는데 대박이다. 예. 네, 사람이 없어서 맛이 없었어요. 고깃집은 맛집 보통 맛집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는 그, 예. 그, 예. 없는데 진짜. 진짜 웃겨. 그렇죠. 고깃집 맛집은 보통 사람이 미어터지거든요. 네. 근데 혼자 가서 먹으면 네. 아하. 고깃집에 혼자 들어가면 일단 그 눈치가 확 보이지 않나요? 엄청, 혼자 네. 오셨어요? 이런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그냥 예. 꿋꿋이 앉아서 뒤돌아서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 주세요. 그래도 그 고깃집이 좋았을 거예요. 승희가 와서. 아, 네. 아 그렇죠. 1인분이라도 느껴져서. 아, 네네. 아, 아 네, 재밌네요, 슬기. 네. 고깃집에 혼자 갔을 때 이제 바로 그 표정을 좋게 하는 방법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혼자 왔어요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3인분 일단 주세요라고. 아, 맞아요. 아~ 그 이상을 시키면. 예, 예 바로 화색이 돕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어 여기 시원한 대로 앉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까지 예, 따뜻한 대로 앉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에 약간 표정이 싹 안 좋거든요.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아, 혼자세요? 네. 바로 그럼 3인분 일단 깔아주세요. 아, 그럼 아, 여기 앉으세요. 3개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저의 방법입니다. 다음 검색어 DJ. 아, 다음 검색어는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사람 없는데로 2부로 갔구나. 어. 나만의 약속이었어. 약속? 어, 그러니까 수제비를 먹으러 갔는데 어. 그 거기가 이제 문을 닫으면 난 삼겹살 먹어야지 하니까 아. 문을 닫은 거야. 그래서 삼겹살 먹었어. 귀여워. 수제비 어디 혹시? 아 저는 원래 수제비집 좋아해가지고 찾으러 다니거든요. 어. 근데 집 근처에 찾아봤는데 거기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웃겨. 서촌에 맛있는 데 있어요. 서촌이요? 네. 수제비가 삼청동 수제비 말고요? 네. 소제비와 보리밥이라는 데 어. 찾아봤어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배성재 텐 오늘은 프로듀스 1077 레드벨벳 웬디 슬기 예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검색어는 DJ입니다. 자, 영스트리트 출신 웬디 라디오 DJ에 정말 진심이었는데 네. 아, DJ 전과 후에 아까 성격이 조금 바뀐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본인은 또 뭐가 제일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일단 말을 요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요새 잘 못한다고요? 네. 말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말을 사람을 만나면서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거 네. 말 더듬죠? 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네. 제가 진짜 집순이에요. 네. 제일 안 진짜 멤버들 중에 제일 안 나가는 타입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안 나가서 뭐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어. 뭘 안 나가고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운동이랑 뭐 관리 이런 거 외에는 아예 안 나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네. 그 말이 좀 주는 것 같아요. 아, DJ 할 때는 말이 막 늘었었는데 네. DJ 하는 걸 노니까 4개월 동안 갑자기 말이 좀 그나마 짐 좀 난 거예요. 활동해서. 아, 그나마 활동 네. 시작하니까 좋아지고. 활동 시작해서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아~ 이제 방송을 좀 하니까 좀 말이 는 건데. 그렇죠. 네. DJ 할 때는 말문이 확 터졌었는데. 네. 아, 그럴 수 그때는 있죠. 그때는 뭐 계속 뭐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을 때 네. 그 영스 완디 님이 하시는 거 들어오면은 와, 그냥 막 계속 혼자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 얘기하지? 너무 좋았어요. 네. 에너지가 너무 꽉 차 있고. 네, 너무 네. 좋았어요. 야, 대단하구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 그쵸.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네. 네. 고장 나더라고요. 어, 얼른 또 돌아오셔야겠네요. 네. 네. 어, 영수할 시간에 그럼 뭐 하세요?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어, 이제 한동안, 그동안 이제 뮤지컬도 했었고, 연습하고, 또 뮤지컬 무대도 하고, 그리고 활동 준비하고, 또 활동하느라고, 그 시간대가 좀 이렇게 꽉 찼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활동 끝나면 또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아,
좀 바쁘게 살아보려고요. 진짜 공허할 것 같아요. 뭔가 이 시간대가 저에게 네. 너무 컸었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약간 모니터하다가 발견했는데 네. 슬기 씨가 네. 작년에 컬트쇼에 나가서 파워 FM에서 라디오 DJ 시간대를 고른다면 밤 10시가 제일 좋다. 네. 조성재의 텐 시간대를 그러니까요. 원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시간대가 좋으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 10시 말고 네네네. 12시도 괜찮고요. 12시도 괜찮고요. 네. 그럼 다른 걸 또 적용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딘딘 씨가 다음에 딘딘 씨한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그 밤 시간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텐션이 와 하진 않다 보니까 차분하니까 차분하게 진행하는 그 밤 시간대가 좋지 않을까 예. 조금 해봤습니다.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성재 알아서 꺼져. 갑자기 속도가 예. 빨라진 것 같아요. 알아서 하차해라. 네. 예. 자 딘딘과 손잡고 나가라. 남자들 다 나가라. 성재 형 오래 버텼다. 예, 아이고. 이분들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더 아이 성향이 될 수밖에 없죠. 혹시 예리 씨는 DJ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옛날에 잠깐 경험을 해봐가지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집중. 그때가 몇 시 때였어요? 심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좀 힘들었나요? 힘든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어허, 알겠습니다.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 내 길이 아니다. 그래요. 경쟁자 한 명 일단 없네요. 예, 다 감사합니다. 예. 안 좋은 건 단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예. 자, 다음 키워드, 먹슬기. 예, 요거는 슬기 씨의 키워드. 예, 아까 뭐 수제비 얘기도 나왔지만, 레드벨벳 멤버 중에 먹장이십니다. 식단 관리 일단 어떻게 하시냐고, 활동 중에. 식단 관리. 제가 되게 끊임없이 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참치랑 김이랑 밥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참치랑 김치랑 밥을 이렇게. 아니, 참치랑 김이랑 밥. 참치랑 김과 밥을 이렇게 섞어서 드세요? 그냥 이제 김 싸서 참치 한 입 먹고 이렇게 먹는데 이게 진짜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오히려 살이 빠져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활동할 때는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참치 김밥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김밥엔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게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마요네즈가 있구나. 마요네즈만 빼고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거기 채소 들어가니까 오히려 균형이 단무지. 맞지 않을까. 단무지. 그러니까 그게 또 약간 염분이 그게 있으니까. 그게 좀 엄청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간단하게. 밥은 뭐 이렇게 현미밥으로 하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현미밥. 그리고 뭐 참치도 마일드로. 그런 김도 이제 염분 없는 걸로. 그건 놓칠 수 없어요. 그건 좀 짭짤해야 된다. 그렇군요.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먹장슬기님. 슬기가 올여름에 수박주스랑 타코에 한창 빠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번 겨울에 빠진 음식은 뭔가요? 저는 군고구마 좋아합니다. 군고구마요? 네. 이번에도 한 박스 샀어요. 박스로 사세요? 보통 네. 그런 거? 네. 저번에 꿀고구마를 샀는데 맛있게 먹어서 하나 더 샀고요. 이거 이제 또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야죠. 직접 구워서 이제 드시는 네. 거예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에어프라이기에 구매했거든요. 제대로 드시는구나. 그러면 먹슬기가 뽑은 겨울 간식 1위는 뭘까요? 붕어빵, 어묵, 호빵, 군고구마, 군밤. 어렵다. 군고구마 하겠습니다. 그래요? 먹슬기. 군고구마요? 네네네. 원래 구황작물을 좋아해가지고. 그러세요? 네네. 예. 감자랑 고구마 고르신다면? 어려워요. 그건 또 어려우시고. 네. 저 근데 음식에 들어간 거는 이제 감자를 좋아하고요. 그냥 먹을 때는 좀 군고구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감자에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저는 소금. 저도 소금. 소금. 저도 소금인 것 같아요. 소금이요? 그렇죠. 네. 소금이시죠? 저는 케첩이요. 근데 왜 그쵸라고 하신 네. 거예요? 케첩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혹시 웬디 씨랑 예리 씨는 요즘 겨울에 푹 빠진 음식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도 군밤을 사 먹었거든요. 군밤을 또?
네. 예. 근데 붕어빵을 좋아하긴 해요. 아. 근데 붕어빵을 진짜 찾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네. 그 어플도 있잖아요. 아세요? 예. 붕세권. 맞아요. 네. 붕세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거 아닌 이상 그리고 늦게까지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아. 근데 군밤은 제가 늦게까지 하는 데를 알거든요. 그 군밤 아저씨 번호도 알아요, 제가. 진짜? 그래서 겨울마다 이제 연락을 드려요. 아저씨 혹시 지금 아직 오픈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밤 11시 한 30분 까지 오픈을 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저 때문에 오픈하시진 않아요. 아, 네. 한 11시에서 11시 반까지 오픈을 하시는데, 예. 저기 어디 역 근처에 있어요. 야, 채팅창에 군밤 아저씨 너무 부럽다고 지금 군밤 장소하러 나간다고 하시는데. 근데 근데 저인지 모르고. 아, 누군지는 모르시고. 네, 근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서 사요. 아. 그냥 군밤 좋아하는 처자도 하시는 거고. 국산 밤이고, 예. 직접 까시고, 예. 이걸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구워서 직접 이렇게 해놓으세요. 작은 거에 5,000원, 큰 거에 8,000원. 이렇게. 오늘부터 군밤 팝니다라고 하신 분들 없나 많아요, 지금. 저 예. 어제도 이제 큰 걸로 해가지고 사서 이제 냉동실 조금 올려다가 데펴서 먹고, 어제도 계속 먹고, 이제, 예. 이제 어제 피팅 있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또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드럼 통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웬디 씨인지 모르신다고요. 전혀 몰라요. 네. 그냥 군밤 좋아하는 처자인 줄 아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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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부터 심는다고 하신 분. 예. 예리 씨는 겨울 간식 뭐 최고라고 보세요? 아, 저 계란빵 좋아해요. 아! 계란빵. 계란빵 맛있지. 계란빵을 입고 계란빵 있었네요. 맛있지, 계란빵 맛있지. 계란빵 근데 파는 데가 좀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배달도 가끔? 계란. 계란이래. 예. 배달? 네. 배달. 예. 계란빵은 사실 한 3개 정도 먹으면 네. 식사 뚝딱 되죠. 네. 예. 네. 자. 계란빵에 또 역시 케첩을 네, 바르면 매우 맛있습니다. 네. 자. 케첩? 네네네. 자. 오늘부터 양계장 차린다고 하신 분 있고. 완디님?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술부심! 자, 예리 씨의 키워드예요. 아, 슬기 씨에게 먹부심이 있다면 예리 씨에게는 술부심이 있습니다. 아, 술꾼 예리. 술꾼 예리. 술꾼 예리. 술을 어느 정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잘 먹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도 해야 되니까 잘 자주 먹지도 못하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한 번씩 이제 편할 때 마시면 약간의 술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질 수 없다. 네. 내가 레드벨벳 대표인데. 아, 근데 사실 저희 팀 중에서도 대표가 맞을까요? 제가? 누가 제일 셉니까, 그럼? 제가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보면은. 그냥 이제. 즐기는 걸로는 내가 좋아하는 네, 편이지만, 센 건 또 아니다. 친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제 좋은 자리에서 술 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일 좀 선호하는 주종은 어떤 건가요? 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소주, 맥주, 막걸리도 좋아하고. 아, 근데 위스키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위스키는 또 별론가요? 위스키를 잘 못 마셔가지고. 아, 왜 뭐 좀 향이 좀 안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딱히 막 아직 잘 맛을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뭐 사실 술 마시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겠네요. 그렇죠. 위스키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안주 페어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주를 이렇게 잘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술만 다 그렇게 즐기는 편이신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아, 안주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 편이시 안주를 또 많이 먹으면 이제 살이 또 찌니까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다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안주를 먹기 위해서 사실 술을 마시는데. 그러면 혹시 핵인싸 예리 씨 술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술 친구요? 저희가 아는 술 친구 있으신가요 혹시? 알만한 술 친구. 아니요, 저 그냥 알만한 이제 연예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예. 거겠죠? 아니요, 그러면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연예계 친구들이랑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해서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는 술을 은근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친구들이랑 네. 드시고 혼술은 안 하시고요? 혼술은 안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귤밥님. 예리는 술부심이 있던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누가 멤버들 중에 제일 알쓰인가요? 근데 저희 멤버들 중에 알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한 주량 하나요? 전원이? 알쓰가 없지 않을까요? 막 한 잔 먹고 취하고 막 야, 이렇게 그 정도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적당히는 맛있네요. 적당히. 혹시 술버릇이 조금 그래도 있다? 이 정도? 술버릇? 예. 딱히 막 저희 멤버들 다 깔끔한가요?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특정 지어서 술버릇이 기억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텐션이 좋아지 다 좋아져요. 다 텐션이 네. 올라오는 편이에요? 텐션이 기분이 좋아진 타입들. 제일 좋네요, 그러면. 네. 예. 아하. 사실 다섯 명에서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서. 회식하거나. 다 모이고 이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갑니다. 레베카! 아, 웬디 씨가 네.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공연에서 활약했는데 첫 뮤지컬 어떠셨어요? 네. 일단 첫 뮤지컬을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네. 근데 그만큼 또 부담도 컸고 예. 그리고 또 어려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이제 솔직히 무대 올라가기 첫 공연 전까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첫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걸 해냈다니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같이 함께했던 이 연출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선배님이랑 다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인복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 활동 가수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진짜 행운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도와줘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멤버들 다 같이 가서 보셨겠네요? 네, 봤어요. 근데 예. 와, 근데 첫 시작부터 눈물이 나는 거 같아요. 시작부터? 아, 네. 예림이 빼고 다 울었어요. 예리 씨는 좀 이렇게 이제 멤버들 메말랐나요? 예, 이제 멤버들 세 명이서 먼저 보러 왔고 그다음 슬기만 예. 따로 보러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이랑 아이린 언니가 우는데 갑자기 예림이가 동공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러는 거지? 왜 울지? 왜 우는 거? 뭐 때문에 우는 거지? 어떤 포인트에서? 약간 이런 철여인. 그래서 제가 예림이 보고 너도 빨리 울어. 너 빨리 울어야지. 그랬더니 나도 울었어. 약간 이렇게. 여기 티신 분들 안 계신가요? 여기? 도와주세요. 아, 그쵸. 예. 티의 위험. 예. 아니, 근데 고생한 걸 너무 지켜봐 왔으니까 예. 저희 앨범이랑 같이 준비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와가지고서는 또 너무 잘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니까. 시작부터. 네, 예. 눈물이 막. 이러면서 조금 그 앉아서는 약간 걱정도 좀 있었나요? 아니 그냥 걱정은 없었어요. 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듯했죠. 친구로서 다들 뭔가 가족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진짜 고마웠죠. 그 SVV222님 옛날에 어젯밤 꿈속의 맨덜리 와. 다시 듣고 싶어요. 혹시 짧게 한 소절 가능한가요? 레베카에서 맡은 나역. 갑자기 오랜만에 그러네. 예, 가능합니까? 아, 네. 근데 이게 네. 레베카 이거 프롤로그 노래. 네. 예. 목을 안 풀었는데. 이게 아픈 목이에요? 네, 아픈 목이죠. 짱짱한데. 감기까지. 아, 지금 감기 걸린 목이에요? 네. 어젯밤 꿈속 맨달리 신 달빛 라일락 향기 그리움을 부르네 사나운 폭풍 검은 그림자 지울 수 없는 흔적 약간 요런 좋다. 네. 야,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길게 해주시다니. 아닙니다. 네.
자, 아, 저도 울어야 되는데 저도 저 F인데 왜 눈물이 안 나지? 야, 아니, 아니. 아, 예. 혹시 다음 뮤지컬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어떤 작품이든 일단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너무 큰 도전이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합을 맞추고 이 저희들이 하는 이 업계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랑 이 무대 위에서 함께 이게 3시간 동안 계속 해나간다는 게 너무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취감이 또 다른 성취감이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서 어떤 작품이든 그거대로 또 힘들겠지만 느끼는 이 성취감이 너무 나한테 크겠다라고 느껴져서 어떤 작품이든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웬디의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재능이랑 네. 그 에너지랑 뮤지컬이 딱 웬디 씨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네. 예. 자, 다음 검색어는 곰슬기. 네. 예, 슬기 씨가 성격도 얼굴도 뭔가 그 곰을 닮아서 곰슬기로 불립니다. 성격이 또 순딩순딩해서 화를 웬만해서는 잘 안 낸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화낸 적 있냐고 곰순이님이 물어보셨어요. 짜증도 낸 적 없냐? 곰순이? 예. 별로 그렇게 화를 막 내는 편은 아니고요. 짜증만 난 적 있죠. 저도 이제 앨범 준비할 때 이제 예민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일할 때 예민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생각처럼 안 될 때, 그럴 때 좀 짜증이 나고, 아쉽고, 막 그런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아!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화가 날 때. 스스로도 화가 나고, 뭔가 이제 회사와 관련된 뭔가가 있으면. 갑자기 뭐가 또 나와서. 저희가 공감해 드릴 수가 없어서. 예. 아유, 이제 또 뭔가 활동을 하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생각만큼 안 풀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팅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미팅 하면서 이제 네, 저희가 좀 더 이번 정규를 잘 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사랑 뭐, 배텐 나오기 싫은데 왜 배텐에 내보내? 이런 것들에서 꼬일 수 있죠. 예. 어허. 곰 같은 성격의 순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예, 순수하게 맥이다. 네. 이런 걸 잘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림이가 너무 추워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 옷을 덮어줄게. 가장 차가운 면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좀 따뜻한 마음에서 이제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멤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맥인다라는 그런. 그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의도 없이 어떤가 말을 했는데 그게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약간 너 일부러 나 맥이려고 한 얘기지? 약간 이런 것처럼 들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그런 것들도 아니야. 그런 애는 아니었어. 착한데. 근데 그런 게 약간 가끔씩 나와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죠. 최근에 맞아 에스파 하트 사건이라고. 뭐예요 그거는? 뭐야? 아 제가 이제 에스파 친구 윈터랑 카리나랑 이제 주연 아이린 언니랑 챌린지를 찍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윈터한테 하트를 했는데 윈터가 하트를 맞받아쳤는지 그거 모르고 하트를 제가 뺐어요. 아, 하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윈터 씨가 됐는데 이걸 또 뺀 것처럼. 약간 기강 잡는 것처럼. 너네랑 우리랑 몇 년 찬지 알아? 내가 하트 되면 딱 갖다 대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요. 윈터솔저 오열이라고 하시면. 진짜 웃겨요. 예. 아, 거기 댓글 다셨어요? 네? 거기 댓글을 다셨어요? 저도 잘, 제가 이제 댓글을, 내가 윈터랑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내가 이런 짓을 이렇게 댓글을. 내가 이런 짓을. 내가 또 이런 짓을. 내가 이런 짓을. 예. 곰은 하트를 찢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요즘 또 팬더, 그 푸바오에 꽂히셨어요. 정말 너무 좋아해요. 푸바오는 정말, 너무 예쁘죠. 보면 힐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거 어떻게 읽는 거죠? 예리미즈. 도금을 써놔야 돼. 예리미즈. 자, 예리미즈. 자, 예리 씨의 키워드. 예.
예리 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채널 아트가 근데 연보라색으로 그냥 비어 있어요. 예. 네. 어, 특별한 이유가 혹시? 이유는 딱히 없고요. 네네. 사실 유튜브를 여러 열긴 했는데 열심히 활동을 안 해서 네. 진짜 한 몇 개월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 그래서 사실 유튜브 무슨 얘기를 하기 좀 민망해요. 약간 그냥 개인 채널처럼 진짜 쓰고 있는 거네요. 어, 네. 네. 그런 분들 많죠. 사실 거의 SNS급으로 이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만 완전히 개인 취향으로만 하다가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잘 노는 것 같은 걸그룹 멤버로 뽑히고 있는데 아, 이게 뭐예요? 네. 혼자서 잘 노는 주로 어떤 걸 찍어서 올리시나요? 유튜브에요? 네. 유튜브에 그냥 일하면 가끔 찍어서 올리고 해외 일하러 가면은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안 올린 지 좀 사실 돼가지고 맞아. 팬분들이 이제 올려라 하면은 이제 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거의 이제 브이로그라고 봐야겠네요. 네 브이로그 형식만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일상의 브이로그. 네. 예. 너무 뜨문뜨문 올려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자주 올려달라.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구독하겠다는 분들 있고. 아 감사합니다. 소주 맛 비교 영상 올려달래요. 궁금한데요? 예리 씨가 평가하는 각 그 회사별 네. 소주의 어떤 맛 차이 아, 네, 주당이시니까 또 회사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막 피피를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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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혹시 그 슬기 씨나 웬디 씨는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시나 개인 채널? 좀 고민은 되는데 솔직히 이런 콘텐츠 그러니까 진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고민은 계속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맞아요. 기획이 엄청난 거니까. 또 꾸준히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쵸, 그쵸. 하니까.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그 꾸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저는 약간 노래 커버나 이런 거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 커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작권 같은 게 있어서 저작권을 받으려면 허락을 받으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걸림돌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슬기의 혼밥 영상 해달라고. 슬기의 골목 식당. 그럼 괜찮다. 맞지? 근데 혼밥 투어. 혼밥 하면서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요즘에. 그래요? 복스럽게 먹기만 하면 돼요. 요새 공부하는 것도 막 5시간씩 막 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뭐 곰이 먹으면서 말하나요? 그냥 먹죠. 곰이 됐거든요. 예, 삼겹살 로드. 네, 네. 곰종원이라고. 곰종원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맛있는 거. 고독한 강슬기라고 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예, 아 예리미즈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담스러우신가요 오히려? 예, 이렇게 해야 영상을 또 올리시죠. 아, 이 소주 그 감별사 꼭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눈 가리고 네. 이거 어디에 살 거예요? 아. 예. 자, 다음 검색어는 강화백 슬포토. 예, 슬기 씨 별명 중에 강화백 슬포토가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직접 곰 이모티콘을 내기도 하셨는데, 슬곰이 이모티콘. 아, 네네. 이야, 진짜, 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예, 액세서리 이제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예. 만든 이모티콘인데,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아. 한 달 정도 특별로 한 거였고, 예, 예. 지금은, 네 다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이모티콘 그리고 싶더라고요. 이야 이거 굉장히 잘 쓰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네. 저도 썼어요.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예. 자, 그림을 잘 그리시는 출연자분들께는 저를 그려달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는데. 아 진짜요? 예 대충 이제 쓱쓱 선으로만. 사전에 부탁을 못 드렸다고 네네네. 가시기 전에 살짝 한번 네. 예, 슬카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필름 사진도 엄청 잘 찍어서 슬포토라는 네. 별명도 있으신데 그림 사진 올리는 SNS 따로 운영하시죠? 네네 맞아요. 요즘 야. 안 올린 지 꽤 됐는데 예. 제가 그 좀 아날로그스러운 걸 좋아해가지고요. 필름 카메라나 이런 거 여행 갈 때마다
아니면 이제 투어 다닐 때 예. 각각의 나라를 좀 찍는 편입니다. 야, 슬기 씨 사진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슬기 잘 찍어요. 너무 잘 찍어. 네. 슬기 감성 좋아합니다. 오. 그림도 잘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떤 감성이라고 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레트로 감성. 레트로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확실히 네. 살아있는. 네, 그런 옛날 카메라도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고. 카메라 종이가 많고. 잘 찍는. 콘텐츠가 많으신데. 그리고 이제 웬디 씨도 네. 피아노, 네. 기타, 네. 플룻, 네. 색소폰. 네. 비트박스. 비트박스? 이거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싹 긁어 왔어요. 아, 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도? 요리도 옛날에. 요리도 네, 옛날이다. 네, 네. 요즘 혹시 취미 새로 만드신 거 있나요? 요새 제가 너무 집순이니까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사람들 좀 만나볼까? 좀 나가볼까? 하고 있어요. 아, 사람들과 좀 뭐 이렇게 같이 뭐 할 만한 거를 찾아본다? 그냥 좀 운동이라든가? 뭐 아니면? 운동도 이제 좀 하나 좀 시작해볼까 예, 또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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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예, 지금 활동하는 거니까 활동이 네, 끝난 네네네네. 다음에 시간이 생기면은 네네네. 이제. 네. 그쵸. 근데 이제 진짜 좀 나가보려고요. 너무 지만 있었어서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 넘치는 분인데. 네. 네네. 나가보려고요 이제. 네. 자, 다음 검색어는 복설. 예리 씨의 키워드입니다. 예. 예리 씨가 올해 웹드라마 청담 국제고등학교에 백제나 역으로 출연해서 독설 연기를 어마어마하게 잘 소화했습니다. 최고 자산가 10대 여고생입니다. 다 가진 여자라 두려울 것도 없고 주변에 막 하는 역할이었는데 유난히 독설 연기가 많았는데 연습을 통해서 한 건가요? 네, 이제 대본 받고 이 백제나 역할의 톤이나 예. 그런 뭐라 그래야지 말투 이런 거를 다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어떻게 뭐 벽보고 했나요? 아니면 일단 제 그 평소 말투랑 백제나 역할의 말투 그 어미나 말 끝에 어미나 이런 것부터 좀 많이 바꾸려고 대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했고 예. 벽보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막 층간 소음도 있고 사실 숙소 같은 데서 막 네네. 시끄럽게 독설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뭐 시끄럽게 연습하진 않고 일단 그 말투를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어허. 야 어떤 말투인지 좀 듣고 싶은데 독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드라마 대사를 저희가 바꿔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제가 요요가 좀 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좀 뺐다가. 요요가 오고 있는 저한테 백제나 톤으로 독서를 좀 부탁드리고 대사는 미리 써드렸습니다. 네. 해도 되나요? 이거 말해도 괜찮습니다.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백제나 톤으로 그냥. 네. 네 백제나 톤으로. 백제나라고 생각하고 네.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이거. 이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배송재 너 이렇게 뚠뚠하게 태어난 게 잘못이잖아. 요요가 올지 말지 그딴 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방송국에서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마라. 되게 기분 나쁘네. 되게 기분 나쁘네. 기분 되게 나쁘네. 현실 연기라니까. 와! 백제나. 와, 백제나, 제나야. 백제나 되게 마음에 안 드네. 백제나. 제나야, 야. 내 배가 째지는데 아주. 백제나 무섭다. 확 정색하게 되는데요. 백제나. 제나 무섭다.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호덜덜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저만 당할 수 없죠. 열받는데요. 그 저희 청취자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 독설로 뼈 좀 때려주세요. 그 저희가 대사 써놨거든요. 네. 예. 그거 알아요? 당신들 채팅 되게 웃은 거. 기본 연애 세포도 없는 솔로가 어디서 커플을 넘봐요. 주제 넘게. 와 무릎에 아이고 아이고 백제나 너무 마음에 든다. 백제나 예 아 좋다. 야 너무 괜찮다. 와 제나야. 와 제나 너무 좋다. 제나야 장난 아니다 제나야. 감정적이 세네. 와 제나 장난 아니다. 야 드라마 한 번씩 봐주세요. 예. 천당 구분 줄 알았어. 예 김예림 지지 철회합니다라고 하시는 분. 야
근데 예리 씨가 독설 연기 달인이라면 웬디 씨는 별명부터가 손다정, 손스윗입니다. 네. 어, 영스 팬들에게 하듯이 베테너들에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스윗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예. 어. 스윗하게 드세요. 스윗하게 받을 분들이 아니죠.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독설이 쉬운 분들이죠. 야, 어 요새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일주일 반 넘게 고생을 하고 했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 저는 진짜 선배님 라디오 들으면서 예.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솔직하시고 항상 퇴근길이 너무 즐겁게 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 왜 두 시간 안 하시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재밌게 느꼈었는데 선배님 라디오 들으시면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 네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저까지 끌어들이셨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검색어 토크 여기까지 하고 어 백제나 어. 이게 너무 셌어요. 후유증이 좀 있네요. 네. 자 이번에는 어, 세 분의 호흡을 맞춰보는 네. 어,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고민될 만한 선택의 질문을 드릴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보기 중에 어, 하나를 각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어, 얼마나 호흡이 세 분이 맞는지 한번 보겠고요. 레드벨벳의 대충 선택해 드립니다. 자, 더 듣기 싫은 소리 어, 노잼이야 대 매력 없어 뭐가 더 싫으실까요? 자, 노잼 노매력 하나, 둘, 셋! 노매력! 오. 노잼은 괜찮다. 아, 아, 재미없어도 돼요. 재미없으면 어떡해. 아하, 그쵸. 어. 네. 그쵸. 예민할 필요 없어요. 네. 네, 매력이 제일 중요하죠. 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충만한 세 분입니다. 진짜. 아, 예. 네. 오늘 방송은 아주 유잼이었어요, 우리.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백제나 빼고요. 백제나. 죄송해요. 뒤끝이 많이 났네요. 어 생각보다 타격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년 10주년을 맞아서 멤버들을 하고 꼭 하고 싶은 거 카메라 없이 멤버들과의 국내 1박 2일 호캉스 어 아니면 카메라 켜고 멤버들과의 4박 5일 해외여행 촬영 자 카메라 없이 그냥 1박 2일 국내 호캉스냐 아니면 어, 촬영하면서 4박 5일 해외 가느냐 자 호캉스 대 해외여행 하나 둘 셋 해외여행! 누가야 호캉스? 호캉스, 예리. 아, 예리 씨 호캉스. 4박 5일 너무 길다. 아니, 저는 카메라 없이 가면 맞아. 편할 것 같아서. 맞아, 그건 좋아. 근데 뭔가 해외여행 촬영하면 하고 나서 그 카메라 없고 자유시간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호캉스는 별로야. 왜 호캉스 좋을 것 같은데? 난 나가고 싶어. 아, 해외여행? 아, 호캉스 진짜 좋은데 뭔가 이 해외에 가서 또 다른 우리끼리의 그 시간을 또 자유시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골랐어. 그런 거 없을걸요? 아 그래요? 뭐 여행 가면은 뭐 밤에 잘 때도 그 카메라 묶어놓더라고요. 천장에다가. 그럼 저 호캉스를 바꿀게요. 그런 조건이라면 저 저 호캉스. 네, 호캉스. 예, 알겠습니다. 호캉스. 제일 그냥 뭐 카메라 빼고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 혹시 있으신가요? 세 분. 진짜 그냥 가고 싶다. 어디로 보내준다 그러면. 포상휴가. 아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저번에 스페인 갔었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스페인을 또 가고 싶어요. 아 슬기 스페인 어디 네. 어디 도시가 좋으셨어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네. 좋죠. 다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아 조금밖에 못 보셨구나. 네. 예 진짜 좋죠. 전 이탈리아. 이탈리아 어디? 그냥 이탈리아 딱. 다 돌고 싶어요. 이탈리아 다요? 네. 돈이 많이 들겠는데. 네, 아니면 진짜 작은 시골이라도. 아, 이탈리아 시골 마을? 네. 아, 바닷가?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예리 씨는? 저는 미국? 뭔가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T 느낌이 확 나네요. 네, F 느낌이 하나도 없이. 어, 나 미국? 미국? 어, 백제나. 네. 미국에 못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야, 미국 가서 좀 친구들도 보고 네네. 그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디 도시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뉴욕 뉴욕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 뉴욕 와 굉장히 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이거는 웬디 씨와 예리 씨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슬기 씨에게 가장 부러운 거
풍성한 머리숱 아~ 때 매력 무쌍. 머리숱 때 무쌍. 하나, 둘, 셋. 머리숱. 아, 웬디 씨 머리숱이 무슨? 둘다 머리숱이라 할 줄 알았어. 어. 전 머리숱. 머리숱? 네. 네. 아니 뭐 머리 뭐 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아, 예리 씨는 무쌍. 그냥 저는 쌍꺼풀이 없으니까 슬기언니 쌍꺼풀 무쌍을 무쌍.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뭐 사실 둘 다 풍성하시고 어, 눈 너무 예쁘신데 그 어, 머리숱이 진짜 많으신 슬기 씨죠? 아. 혹시 이거 뭐 장단점 아, 있나요? 저는 머리숱이 뭐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이제 머리를 많이 이제 염색도 하고 하면서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부풀어 오르는 머리예요. 곱슬. 아, 너무 부러운데?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어떨 땐 예쁘면서 이게 네네. 또 제가 머리 스타일링을 하면 이상하더라고요. 탄 맞은 사람처럼. 너무 부러운데? 네. 샵에 가면 이제 잘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땀이 나잖아요. 저는 한국 추면은 머리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부럽다. 저만 머리가 막 이래. 전 너무 부러워요. 아. 근데 슬기 항상 샵에 오면은 세팅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쌤 머리하고 왔어? 어, 머리 끝났구나. 어, 쌤 머리 끝났구나. 그 약간 웨이브가 항상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아, 되어있기 때문에. 되어있으니까, 쌤 너 머리 다 했어, 벌써? 어, 메이크업은 안 되고 헤어는 다 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부럽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어, 슬기 씨에게 부러운 부분을 한번 봐봤고, 이번에는, 어, 과거나 미래로 잠깐 다녀와서, 그때 나를 볼 수 있다면, 네. 요건 시간여행입니다. 어. 레드벨벳 데뷔 초를 볼 수 있는 10년 전 혹은 레드벨벳의 미래를 볼 수 있는 10년 후 잠깐 그 구경하는 겁니다. 거기 네. 거기 살 순 없어요. 아. 자, 10년 전 아니면 10년 후. 하나, 둘, 셋. 10년 전. 아, 오케이. 어, 안 맞네요. 아. 10년 후 하신 분? 저요. 어, 예리 씨랑 승기 씨. 어, 10년 후가 궁금해요. 실적 보고 그때 좀 더 뭐가 필요한지 다시 돌아와서 아. 관리를 더 열심히 한다던가. 아, 관리. 아. 아, 비즈니스적으로. 네. 아. 아. 내가 또 예. 어떻게 병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아. 좀 더 건강 관리 힘쓴다. 건강 관리를 한다. 아. 어. 그리고 예리 씨는 뭐 하고 있을지 보고 직업을 좀 직업에 이제 경력을 바꾸려고? 굉장히 티예요 이거. 와. 야. 아니 또 뭐 AI가 대체 하나 뭐 이런 와. 거 하고. 네. 와. 아 그런 거. 예. 웬디님은 왜 10년 전이 그리워요? 일단 미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거지만 좋겠죠. 네네. 좋겠지만. 뭔가 그걸 보고 싶진 않아요. 제가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근데 10년 전은 아무리 제가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려 봐도 희미하잖아요, 약간. 근데 그 옛날 예뻤던 모습들을 다시 돌아가서 보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10년 전? 10년 전. 얼마나 내가 풋풋했을까? 풋풋하고. 풋풋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긴장하고 막 열심히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은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예. 너무 아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때 그 데뷔 첫 모습을 다시 돌아와서 보고 싶어요. 저희 멤버들의 모습을 다. 채팅창에 직캠 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직캠이랑 다르죠. 직캠이랑 다르죠. 직캠이랑 또 다르죠. 네. 그때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이게 FG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이게, 아, 나 아직 F인가? 정말 F 느낌이 나네요. 아, 나 T였었는데. 예. 지금도 네. 풋풋하다고 하신 분들 많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복 패션이 뛰어난 세 분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복 패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멤버. 아, 연구할 수 있다. 본인 지목 가능합니다. 네. 예. 웬디, 슬기, 예리. 하나, 둘, 셋! 슬기! 예. 슬기 씨는 누구 하신 거죠? 저요. 아, 본인? 전 슬기. 슬기 씨. 예리 씨는 저도, 예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본인이요. 예리 씨는 본인을. 예. 본인 고르신 분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뭐, 각자 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닌가? 아, 그렇죠. 그쵸. 예, 그래요. 그리고 네. 슬기 씨는? 저는,
신경 쓸 때는 정말 신경 써서 잘 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옷도 잘 사고 좀 신경 쓰는 편이라서 서로 고르지 않았나. 아, 혼자 쇼핑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나요? 네,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웬디 씨는 왜? 저는 진짜 편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약간 운동 가고 관리 가고 끝 집 이러니까 운동 갔다가 다음 일정 있으면 그거 가고 집이니까 예, 예. 항상 운동복을 입고 나가요. 필라테스복 입고 딱 나가고 거기에 딱 겉옷 입고 나가니까 보통 레깅스에다가 그냥 딱 맨투맨 긴 거 딱 그리고 편한 차림을 딱 입고 나가니까 정말 중요한 일정 아닌 이상 딱 그 꾸미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네, 근데 슬기는 항상 이렇게 옷도 예쁜 거 막 사 입고 자주 나가니까 예쁜 옷을 입고 전 예림이도 예쁘지만 약간 둘 다 다른 결이에요. 근데 전 좀 약간 슬기 스타일. 그래서 슬기를 뽑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계란 룩이라고 하셨는데. 김계란 룩인가요? 아, 예.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아는데. 예. 예. 거기 좀 더 빡시한 스타일. 네. 빡시한 스타일. 네. 예. 자, 레드벨벳 세 분과 아주 즐거운 네. 토크를 해봤는데,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짜 빨리 가. 해봅시다. 요거는 조용하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건 헤드셋 쓰셔도 돼요. 쓰시는 게 더 편하실 네. 수도 있어요. 그냥 모자 위에 쓰셔도 네. 들릴 겁니다. 자,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배성재 텐 레드벨벳 세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세 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6년 만에 예, 예. 나왔다는 걸 정말 놀랐는데 예, 예. 또 이렇게 환상의 케미로 아유, 진짜 그렇게 말씀해주니까 재밌게 라디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채팅도 같이 보면서 하니까 더더욱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무례한 분들 많았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예. 네. 예. 웬디님도 오랜만에 또 SBS 라디오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일단 여기 오는데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길에 항상 들었었던 라디오를 네. 이렇게 채팅방 보면서 또 하니까 되게 새로웠고 네.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네. 유잼즈 꼭 다시 했어요. 진짜. 그리고 타이틀이 바뀌어서 너무 좋네요. 유잼즈. 네. 유잼즈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백재나 씨 어떠셨나요?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뭐 가래가 좀 낀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예. 저희 앨범 홍보하러 나왔는데 네네. 앨범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앞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 다른 얘기보다 앨범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앨범 얘기 좀 해주신다면 네? 다시 한번 앨범 얘기 또 해주신다면 저희 타이틀곡 7킬 많이 들어주세요. 예. 아, 근데 지금 앨범 제가 뭐 보고 있는데 뭐 화보 촬영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사진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 CD도 너무 예쁘고요. 정성이 막 느껴집니다. 자, 배텐 나와주셔서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활동 계속 응원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을 노래로 재워드리는 레드벨벳의 ASMR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렸어요. 제목 7킬 노래 레드벨벳 다시 네가 보고 싶어 죽도록 후회하잖아. Yeah, don't care if it hurts. 내게 어울리는 perfect soul. 다시 널 붙잡을 수 있을까? Hey, don't think about tomorrow. 유후. 넌 여전히 반짝여. 변할 거야, 이제서야. 눈물이 흘러 얼음을 녹여. 와라치우케, I know you will bring your lighting like a winner. 여기서 널 기다려, 해피 엔딩으로 와라치우케. 지금까지 저는 웬디였고요. 네, 저는 슬기였고요. 저는 예리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레드벨벳 꿈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그렸다. 영어 발음 너무 와. 잘 그렸어요. 오. 야, 아까 틈에 보여드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빨리 그리셨지? 좀 더 끝났나? 야, 음영까지 아니, 들리세요, 이분이. 이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잘 그리시네, 진짜. 오, 감사합니다. 이야. 야, 사진 찍어서. 네. 아, 여기서 제가 찍었습니다. 지금도 카메라랑 소리 나가고 있어요. 아, 네. 어, 아니, 저 아니. 아, 놔주세요, 놔주세요. 네. 아, 여기. 양쪽으로. 어, 하나, 둘. 한 번 더,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저희 셀카 네. 하나 찍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성재 오빠는 그냥 배경으로만 잡히게 세 분 셀카만. 아, 세 명이세요? 네네. 배경으로 잡히게? 네. 그니까 요 앞에 조금 나와서 찍어주시면. 아, 이렇게. 네, 그쵸, 그쵸. 언니, 피디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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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한 번만 가까이 와서 해주시면 안녕. 좋아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즐길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안녕. 화보가 정말 감사합니다. 많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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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오늘 안 그래도 오늘 너가 꿈에 나왔어. 진짜? 진짜로? 나 뭐? 아 진짜로.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한국 같이 드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직 그거 아닌데 이거 식당 안 가. 감기 때문에 확 퍼졌어. 입맛이 없어. 나도 지금 못 쫓아 가지. 엄청 너무 잘 먹었어. 맛있다. 아 이거 지금 대화. 진짜 신나. 한 번 더